안녕하세요. 덮밭 꾸러기입니다. 네, 지금 무화과 밭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무화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씩 수확이 시작되고 있고요. 다른 무화과 위에 있는 애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전부 잘 익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단에는 열매가 안 열렸지만 이 중간부터 열매가 잘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쪽부터 하나씩 익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마 일주일마다 한두 개씩 계속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지금 보니까 달려 있는 것들이 다 만족할 만큼 달려 있는 것 같네요. 모양도 이쁘고 올해도 다행스럽게 이쁜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를 볼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무화과도 어떻게 지금 현재 크고 있을까요? 제가 삽수를 나눠드린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무화과를 키우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도 맛있는 무화과 수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동안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더워 무더워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지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다행이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무화과 수확,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마가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